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부터 25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의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으로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에서 모세는 다시 신명기의 주제를 반복합니다. 신명기의 주제는 아주 단순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주 심플해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라.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정말 무한 반복하는데, 그래서 이 신명기 강해를 준비하다 보면 참 준비하기가 어려워요. 뭐 성경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래도 되지만 설교를 한 거 또 하고 한 거 또 하고 한 거 또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설교는 계속 다른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씀은 계속 똑같아요. 이게 신명기 설교의 난제인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 신명기는요 그냥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순종해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이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자, 왜 반복할까요? 그렇죠. 첫째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죠. 중요한데 안 되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뭐 되면은 반복을 뭐하라 하겠어요. 그냥 여호와를 사랑하고 순종해라 그랬더니 아주 찰떡같이 잘해. 그러면 반복할 이유가 없죠. 근데 잘 안 되는 거죠. 잘 안 되니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반복입니다. 반복. 언제까지? 될 때까지. 예, 그래요. 신앙은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봅시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언제까지? 될 때까지 반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항상 지키래요. 네, 너희 때뿐만이 아니라 너희 자녀 때에도 그리고 자녀의 자녀 때에도 항상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네. 네? 그게 이제 신명기성의 또 하나의 커다란 주제죠. 누구를 위하여 말씀을 지키라고요?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축복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축복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까지 계속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분에 따라서 막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에이 기마이다 오늘 하나 더 써 이런 분이 아니에요. 또 오늘은 기분이 꿀꿀한데 없어 뭐 이런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한 원리에 따라서 복을 주십니다. 정확한 원리에 따라서 복을 주세요. 예.
자, 그래서 복에 이르는 길이 있고요. 반대로 복에서 멀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요, 복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복에 이를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가이드북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은 복을 주는 걸 기뻐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할 때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내가 창조한 나의 자녀들이 다 복을 누리게 해야지.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오리지널 창조 목적이 뭐냐면 내가 창조한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나의 자녀들이 다 복을 누리도록 창조해야지.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시면서 복에 이르도록 다 디자인하시고 이 창조 질서대로만 살아. 그럼 너희는 복을 다 누릴 거야. 이게 원래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뭐 종교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의미는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복을. 내가 원래 창조할 때 너희가 다 복을 누리도록 창조했는데 그러려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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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야 돼. 그러면 복을 누릴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아,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복 있는 삶을 원하세요? 아니면 복 떨어진 삶을 원하세요? 이거 물어보나 마나지요. 다 복 있는 삶을 원하지요. 그렇다면 방법은 단순하고 명백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예?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데 그 복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자, 오늘 신명기 본문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지키라 그리하면 요 표현을 세 번을 씁니다. 지키라 그리하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키면 이렇게 될 거야 하는 지키는 것에 대한 결과죠. 그것을 세 번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지키라 그리하면 하는 표현을 살펴보면서 모세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을 지킬 때 일어나는 결과, 말씀에 주어진 약속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그리하면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첫째는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된대요? 강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성한 것이 장구, 그러니까 길 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강성하게 합니다. 자, 강성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하자크인데 이것은 강하다 또는 누군가 이렇게 붙잡고 있다. 붙잡고 있으니까 강한 거죠. 안 넘어지고. 또 수선하다, 치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잘하지만 이렇게 부상이 있으면 잘 못 뛰죠. 예? 그래서 뭐 이콽에 햄스트링이 약간 이게 부풀어 있다든지 뭐 그럼 잘 못 뛰죠. 근데 그것을 치료하고 수선해서 완전해지면 어떻게 돼요? 강성해지죠. 자, 이것이 이제 하자크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좀 망가져 있고 부족하면 강성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잘 고쳐주면 강성해지듯이 그게 이제 하자크예요.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의 망가진 부분들을 고쳐서 강하게 해주고 예. 다음에 우리의 원래 있던 부분들도 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강성해져요. 영도 마음도 육체도 모두 강성해집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1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영이 강성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질서를 두셨어요. 네, 질서를 두셨는데 그것은 육은 혼, 혼은 우리 마음인데 육은 우리 마음에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은 영에게 순종하도록 그렇게 질서를 두셨어요. 이 질서를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하고 행복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이 육체가요, 우리 마음에 잘 순종을 해야지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육체가 마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거를 전문용어로 미쳤다 그러는 거죠. 마음은 이제 생각을 하는데 몸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미친 거죠. 네, 이게 삶이 온전하지를 못할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제 마음이 아 목마르니까 물을 좀 마셔. 그러는데 육체가 그럼 순종을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야 이제 제가 만족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육체가 그걸 안 하고 막 딴짓을 해요. 그러면 삶이 이상해지겠죠. 이게 질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우리 마음도 영에게 그렇게 순종하도록 질서를 두셨어요. 자, 인간의 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그렇게 지음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우리 마음은 성령님께 잘 순종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몸이 마음에 순종할 때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듯이 우리 인생 전체가 잘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죄로 인해서 이 질서가 깨졌어요. 네, 질서가 깨지고 혼과 육이 막 인생을 지배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영이 강성하지 못하고 약해진 거죠. 네.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혼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런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음 구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 자, 여러분 이렇게 사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내고 당짓고 방탕하고 싸우고 호색하고 시기하고 원수 맺고 행복할 것 같으세요? 왜 행복할 리가 없죠. 자, 더군다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도 받지 못한대요. 복 없는 인생 아닙니까? 뭐 이런 사람의 인생은 진짜로 불행할 겁니다. 맨날 화내고 분노하고 당짓고 질투하고 원수 맺고.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어떻게 온전하겠어요? 사방에 원수고 사방에 자기 미워하는 사람이고. 예, 그러면 여러분 가정도 불행할 것이고, 예, 부모 자녀의 관계도 다 깨져 있을 것이고 이웃에서도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을 것이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분내고 당짓고 그다음에 막 분열시켜서 나누고 그다음에 뭐예요? 또 원수 맺고 방탕하고 투기야. 투기라고 하는 게 질투한다는 건데 질투하고 음행하고 더럽고. 아, 여러분 이 인생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망가졌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질서가 깨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가 지배하게 되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복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반면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요, 영이 강성해진대요. 영이 강성해져서 혼과 육이 영의 지배 아래 순복합니다. 그러니까 삶 전체가 성령의 지배 아래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구절이에요, 지금.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지금 쭉 이어지는 구절인데 성경이 두 개를 대비해서 얘기하는 거죠. 육체가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다는 거예요. 분내고 당짓고 방탕하고 원수 맺고 싸우고 시기하고. 예, 육체가 지배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뭐 이런 게 충만하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삶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습니다. 영이 강하면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강해져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뿐만 아니라 영이 강하면요 오래 참고 자비하고 충성되고 온유합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제 내가 아는 친구가 한 명 있어. 근데 이 친구는 어떠냐면 사랑이 넘쳐. 그냥 옆에만 가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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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줄줄 흘러 넘쳐. 또 온유하고 자비하고 충성되고 오래 참아. 그래서 뭐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막 화내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온유해요. 또 절대 누구 배신하지 않아요. 충성돼. 그냥 한 번 관계를 맺었으면 뒤통수 치고 배신하고 이런 거 없어. 그냥 한결같이 충성돼. 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막 자비를 참지 못해. 예? 막 주머니에 자비 이렇게 써가지고 다녀. 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예? 그럼 여러분이라도 당장 친구 먹고 싶지 않겠어요? 그럼 이런 사람이 있으면 당장 친구 먹고 싶겠지.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인기가 많을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관계가 좋을 거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갈등은 없을 거고 오히려 관계에서 오는 기쁨과 축복이 풍성할 겁니다. 그래서 결혼했다면 가정도 굉장히 화목할 것이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풍성할 것이고 또 친구들과 또 이웃과의 관계도 굉장히 아름다울 거예요. 누구나 이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할 것이고 뭐 그렇겠죠. 자, 이게 여러분 영이 강한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영이 강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하고 충성되고 온유하고 이게 점점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삶은 행복하고 풍성하겠죠.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식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살면 너희 삶 가운데 이런 열매들이 점점 많아질 거고, 그러면 너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행복할 거야.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방식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영이 강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육이 강하게 되겠죠.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질투하고 편 나누고 싸우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원수 맺고. 뭐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자, 또한 그 마음에 뭐가 있다고 그러냐면, 영이 강하면 희락과 화평이 있대요. 기쁨, 그러니까 희락은 기쁨인데 화평, 샬롬,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늘 기쁨이 있고 평강이 그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행복하겠죠. 또 뭐가 있대요? 절제가 있대요. 절제가 있으니까 음식도 아무거나 안 먹을 거예요. 운동도 잘 챙겨 살 거예요. 그러면 뭐가 건강하겠어요? 몸이 건강하겠지. 그렇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이 절제의 열매가 없어. 그래서 몸이 다 망가졌어. 아, 정말이에요. 몸이 다 망가졌어. 그러면 여러분, 아, 나는 건강이 망가졌으니까 이게 영적인 거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에 만만에 영적인 거하고 상관이 있는 거야. 왜? 절제의 열매를 못 맺었잖아. 절제의 열매를 맺었으면 몸이 건강했을 텐데, 절제의 열매를 못 맺으니까 음식 그냥 아무거나 먹고 불규칙하게 살고 잠도 막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일어나고 운동도 안 하고, 절제의 열매가 없는 거지. 다들 눈을 내려 깔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아멘. 자, 하여간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해서 말씀대로 따라 살잖아요. 그러면 영혼육이 다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육이 다 풍성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자, 그런데 이 복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제가 여러 번 물어볼 텐데 질문은 여러 가지인데 답은 다 똑같아요. 답을 알려줍니다. 답은 말씀을 지킴에서,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약간 열 번도 더 물어볼 텐데. 예. 그래서 뭐지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질문은 다양해도 해답은 다 똑같아요. 자, 이게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예, 말씀을 지킴에서. 말씀을 지킬 때 우리 영이 강해지고, 영이 강해지면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언제? 말씀을 지킬 때. 아멘. 말씀을 읽을 때가 아니에요. 말씀을 지킬 때지. 말씀에 순종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말씀을 읽는 거하고 말씀을 지키는 걸 구분을 못해요. 이거는 여러분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말씀을 아는 것하고요, 말씀을 지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굉장히 적어요. 예, 우리의 삶이 풍성하지 못하고 영이 충만하지 못한 이유예요.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많아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아주 소수예요.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믿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너무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고요, 성경을 진짜 미친 듯이 읽었어요. 제가 그 예수님 만나고 1년 동안에 성경 통독을 하여간 굉장히 여러 번 했어요. 아주 여러 번 하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십 번을 읽었어요. 정말 수십 번을 읽으면서 막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꿀송이처럼 달았어.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았겠죠. 뭐 수십 번을 읽었으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뭐 신앙서적, 신학서적 막 닥치는 대로 읽고,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제 안에 한 가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을까? 이게 너무 벽이 높아 보이는 거야.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고 주변을 돌아봤더니 아무도 그렇게 안 사는 거야. 이 사람도 대충 살고 저 사람도 대충 살고 여기도 대충 살고. 그래서 제 안에 그냥 대충이라고 하는 것이 스탠다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다 지키는 사람 없어. 이건 그냥 대충 사는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제 영적인 삶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삶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미국에 유학생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성령께서 다시 회복을 주시고 부흥을 주셔서 이제 제 인생의 두 번째 부흥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때 주셨던 키워드가 뭐냐 하면 말씀을 지키는 거였어요. 말씀을 아는 거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이미 가르치고 있었고, 성경은 뭐 달달 외우는 건 좀 약하지만 수십 번을 읽었어요. 수십 번을 읽었고, 예, 뭐 신학서적도 막 닥치는 대로 읽었고, 예, 정말 과장 약간 보태면 이제 그 당시에는 번역이 많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번역된 신학책은 다 읽었을 거예요. 아마 대학 다닐 때 우리나라에 나온 번역된 신학책은 다 갖다 읽고, 그래도 이게 그 막 지적인 호기심이 안 차가지고서 이 영어로 된 원서 사다가 읽고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는요 빠삭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하고 상관없더라고. 그냥 영적으로 무너지는 건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하고는 정말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흥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주셨던 게 뭐냐면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많이 알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목숨 내놓고 지키라는 거예요. 네, 목숨 내놓고 지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린 연약합니다. 연약해서요. 뭐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태도가 있잖아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수능 봤죠? 아, 수능 안 봤나? 저는 이제 수능 안 봤어요. 학력고사인데. 자, 하여간 이 뭐 수능을 보던 학력고사를 보던 그 시험 볼 때 여러분 나는 여기서 반만 맞출 거야 이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 어차피 다 못 맞을 거는 알아요. 다 맞는 사람은 1년에 한두 명 나오겠지만 나는 아닐 거야. 그거 다 알죠.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볼 때 어떻게 봐요? 다 맞추겠다고 들어가지. 그거 뭐 반만 맞추겠다고 들어온 사람 없잖아. 이게 이제 태도라는 거거든. 하나님의 말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는 아니야. 나는 분명히 넘어질 거고 나는 분명히 실패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실패해야지 이러고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 이 마음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누릴 수 있는 만큼 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이 비밀이 풀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 아니에요. 지키는 만큼 복이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지키는 만큼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why not?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복을 누릴 거 아니에요. 네.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하고는 여러분 정말 다릅니다. 말씀 아무리 많이 알아봐야 우리 영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알면은 머리만 커지는 거지 영이 강성해지는 게 아니더라고. 말씀을 많이 알면 지식은 뭐하게 하며? 말씀도 모르는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별 도움이 안 돼요, 영성에. 영성에 도움이 되는 건 한 말씀이라도 진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안 되면 눈물로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의 영이요 살아나요. 그래야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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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뭘 따라 들어오는지 아세요? 태도를 따라 들어와요. 태도. 항상 태도를 따라 들어와요. 교만한 마음으로 말씀 아무리 많이 알아봐야 성령이 역사 안 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는지 지키려 안 되지만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막 발버둥 칠 때 그 태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응? 요거예요. 요게 비밀이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보세요. 그러면 네,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성령이 충만해져요. 아멘. 자, 둘째, 말씀을 지키면 그날이 장구합니다. 장구하다 길다는 거예요.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관계도 잘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도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래가지는 못해요. 장구한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길을 따를 때 복이 지속됩니다. 예, 영원히 지속돼요. 죽음조차 맞지 못해요. 그래서 가정에도 사역에도 일터에도 그 복이 장구할 겁니다. 셋째, 말씀을 지킬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복된 데스티니가 이루어집니다. 약속의 땅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반대로 불순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왜곡하고 망가뜨립니다. 말씀에서 벗어날 때 우리 데스티니도 궤도를 벗어나 탈선해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 100개를 가지고 있어요. 선한 계획 100개를 계획하고 계신데 죄를 짓고 불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불순종은 그 100개 중에 하나를 깎아먹고 어떤 불순종은 5개 깎아먹고 또 어떤 불순종은 10개 깎아먹고 또 어떤 불순종은 그렇게 하나둘 하다 보면 100개 다 깎아먹는 거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죄예요. 그러니까 죄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어떻게 한다? 깎아먹는다. 하나씩 하나씩 깎아먹는 거야. 죄도 여러분 결과의 경중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 죄로 어떤 대가를 치느냐 조금씩 달라요. 이 땅에서 치르는 대가 말이에요. 영원한 대가는 같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치르는 결과들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한 개 깎아먹는 죄도 있고
어떤 것들은 다섯 개 깎아먹는 죄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100개 다 깎아먹는 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 같은 경우를 보면 사울 왕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폐위시키려고 사울을 세운 게 아니죠. 네? 처음에는 정말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려고 사울을 세운 거 아닙니까? 다윗왕 같은 사람이 되게 하려고 세운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계속 깎아먹은 거예요. 하나 깎아먹고 다섯 개 깎아먹고 10개 깎아먹고 그러다 결국 100개 다 깎아먹고 폐위된 거죠. 심지어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죄로 인해서 그의 데스티니들을 깎아먹잖아요. 그래서 다윗 인생의 말년에 가보면 자식이 죽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압살롬한테 쫓겨다니고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죄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우리아 죽이고 밧세바랑 가늠하고 그 사건 이후에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심지어 다윗조차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100개를 다 누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윗을 만드실 때 너는 자식을 죽일 거고 뭐 할 거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겠어요? 당연히 안 세우셨지. 근데 그의 죄로 말미암아 데스티니들을 깎아먹은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불순종하고 죄를 질 때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씩 둘씩 깎아먹는 거예요. 하나씩 둘씩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기만 했으면 그거 다 누리는 건데 다 누리는 건데 불순종하고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다 깎아먹고 잃어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선한 계획을 다 누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리하면입니다. 13절에서 17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자,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 그러냐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려주신대요. 가축들을 위해서 들에 풀이 나게 하신대요. 자, 즉 하나님의 시기 적절한 도우심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가축을 얻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곡식은 단순히 뭐 벼가 잘 자라고 미리 잘 자라고 하는 것보다 더 넓게 우리의 모든 기본적인 필요들, 의식주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은 의식주를 대표한다고 보면 됩니다. 반면 포도주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포도주는 항상 기쁨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의식주까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다고 해서 못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쁨을 주지요. 그래서 기쁨에 대한 상징입니다. 또한 구약에서 기름은요 치유와 기름 부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디 다치면 기름 부르고 기도했, 기름 바르고 기도했고요. 또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우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그다음에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와 재산, 또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 이런 걸 상징합니다. 자, 그러니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가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아우르는 거예요. 에? 우리의 아주 기본적인 필요들도 채우시고 기쁨도 주시고 영적인 충만함도 주시고 우리의 소유와 환경까지도 다 채워주시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필요들을 포괄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가축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삶의 필요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시기적절한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기적절한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favor, 은총 또는 favor. 그래서 여러분 은총 또는 favor의 가장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적절한 도움이에요. 시기적절한 도움. 그게 은총의 가장 정확한 definition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필요할 때 딱 필요한 도움을 주신다는 거야. 시기적절한 도움. 자, 우리 인생에는 이 하나님의 은총, 시기적절한 도우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오고요. 해가 나야 될 때 해가 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엔 이 은총이 필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없는 거 정말 많아요. 예. 뭐 부모님 여러분이 선택하셨어요? 또 키가 딱 요만큼만 클 거라고 여러분이 선택하셨어요? 뭐 나라고 더 크고 싶지 않았겠어? 근데 이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죠. 예. 또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여러분이 선택하셨어요? 컨트롤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삶에는 여러분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그리고 농부들은 이것을 압니다. 농부는 여러분 농사를 아무리 열심히 줘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실하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파종하고 바깥았지만 비가 안 오면 뭐 끝인 거지 뭐. 예, 개고생에도 열매는 없습니다. 이 성경이 농부의 비유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이제 농부 비유를 많이 쓰거든요. 이게 다른 직종하고는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한다. 이거 뭐 비 온다고 장사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하여간 내가 열심히 하면 거긴 이윤이 남겠지. 근데 농부는 좀 달라요. 농부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정말 아무리 열심히 해서 잠도 안 자고 해도 그 해에 뭐 이제 비가 안 오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다른 비유보다 농부의 비유를 많이 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열심히 다 열심히 합니다. 아니 한국 사람 중에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실 다 성실합니다. 한국 사람 중에 성실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 여러분들은 진짜 좋은 나라에 태어났으면서 재수 없는 나라에 태어난 거야. 열심히 한다고 되는 나라가 아니야 이 나라가. 예. 저기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민자들 살아가는 거 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한국 사람처럼 일하는 사람 없어. 거의 일에 미쳤어.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고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투잡 수리잡 뛰어요. 그래서 다 잘 살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그냥 타고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어. 원래 열심이야.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없어. 다 열심히 해요. 성실 다 성실해. 그 알아요 여러분? 평균 수명 시간이 가장 짧은 민족이 한국 사람인 거 아시죠? 전 세계 그 샘플 조사해보니까 잠자는 시간이 가장 짧은 민족이 한국 사람이야. 이 평균 수명 시간이 말도 안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젊었을 때는 진짜 짧아. 그래서 직장 생활하고 이러면 뭐 한 5시간 막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살 수 있는 시간이 아니거든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참 재수 없는 나라에 태어난 건데 문제는 뭐냐면 다들 그렇게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비가 안 오면 끝인 거야. 열심히 해도 비가 안 오면 끝인 거예요. 비가 와야 되는데 해가 쨍쨍 나고 해가 내야 되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려.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 인생은 개고생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고생만 하지 열매는 없는 거예요. 고달픈 인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딱 두 종류 인생이 있더라고. 딱 두 종류 인생이 있어요.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오고 해가 나야 될 때 해가 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비가 와야 되면 해 나고 해 나야 되면 비 오는 인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비비해의 해비비비야. 비비해는 뭐예요? Rain, rain, sun, sun. 비가 와야 되면 비가 오고 해가 나야 되면 해가 나는 인생이 있고 비해비는 뭐예요? Rain, sun, sun, rain이야. 그래서 비가 와야 되는데 해 뜨고 해 떠야 되는데 비 오는 거야. 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비비해의 인생과 비해비 인생. 기억에 딱 남죠? 예. 하여간 두 종류 인생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목회는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인생을 이렇게 옆에서 관찰할 기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나죠. 근데 보니까 정말 딱 두 부류가 있어요. 네. 첫째, 비비해의 인생이 있습니다. Rain, rain, sun, sun. 비 와야 되면 비하고 해 뜨야 되면 해 뜨는 인생이 있어요. 정말 하는 것마다 돼요. 정말 하는 것마다 돼요. 어이쿠 넘어졌네. 근데 보니까 거기 금반지가 있어요. 뭐 그런 거야. 그런 거. 어이쿠 넘어졌네. 근데 어이구 이거 뭐야? 주워 보니까 금반지야. 뭐 이런 거예요. 또 아이고 저리로 갔어야 되는데 잘못 들었네. 근데 가보니까 지름길이야. 뭐 이런 이런 인생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냥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래 지켜보니까 운이 아니더라고요. 운이 아니라 복이에요. 복. 운이 아니라 복이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서 오는 복. 특별히 이런 복들은 누가 많이 누리냐면 부모님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 자녀들이 많이 이런 복들을 누려요. 뭐 다는 아닌데 보통 이런 복들을 많이 누려요. 왜냐하면 이게 약속이거든. 내 자녀와 자녀의 자녀까지 하시겠다고. 그래서 보면 뭐 걔는 사실 별로 신실하지 않아. 그 녀석은 보면 약간 뭐 좀 그런데 보면은 비비해야 레인 레인 선선이야. 그래서 얘는 왜 이렇게 운이 좋아? 그러고 나중에 알고 보면 그 부모님이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어.
정말 신실하게 삼겼어. 그러면 그 아들 때에 가면 예, rain rain sunshine이 되더라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꼭 일이 잘 풀리냐 안 풀리냐를 가지고 그것이 복이냐 뭐 아니냐 이렇게 나눌 수는 없어요. 그렇게 나눌 수는 없고 이제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되지만 그래도 많은 경우 그렇더라고. 많은 경우 보면 그 부모님이 진짜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경우에 자녀들 때 가보면 뭔가 달라요. 아, 우리 부모님 뭐 왜 그랬냐 이런 분 있으면 너나 잘해. 그러면 너희 자녀 땐 달라질 수 있어. 너희 자녀 땐 달라질 수 있어. 아멘. 예. 그게 이제 비비해입니다. 예.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오고, 예? 해가 떠야 될 때 해가 떠는 그 은총. 정말 하는 것마다 돼요. 자, 이 사람들은 여러분, 마침 우연히 정확히 그때 요 복이 따라다닙니다. 마침 가보니까 거기가 거기야. 또 우연히 했는데 대박이 터져. 또 정확히 그때 터져야 될 게 터져. 요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시기적절한 도심. 늦은 비와 이른 비. 딱 있어야 될 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별 생각 없이 갔어. 그랬더니 어휴 지금이 바로 그때네. 뭐 이런 거예요. 정확히 그때 고개 터지는 거예요. 야 이게 여러분 뭐예요? Rain, rain, sunshine. 비비해의 인생입니다. 이 인생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 하나야. 뭐라고? 말씀을 지킴으로. 그렇죠. 말씀을 지킴으로. 근데 미안해요. 어떤 경우에는 말씀 지켜도 잘 안 나타날 때도 있는데 자녀 때 나타나. 자녀 때 나타나. 아멘? 네, 믿음 가지고 하라고요. 반면 반대가 있습니다. 비의 해비가 있어요. 네. Rain, sun, sun, rain이 있어. 비의 해비. 이 인생은요 고달파요. 될 만하면 무너지고 될 만하면 사고 나고 도무지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비가 와야 되면 해가 뜨고 해가 나야 되면 비가 옵니다. 비의 해비. 예, 그래서 어떨 때는요 헛웃음이 다 나와요. 어떻게 저러지? 하필이면은 예, 비가 그렇게 안 오다가 딱 비나 그날 하루만 비가 안 오면 되는데 비가 와요. 또 하루 종일 해가 쨍쨍 내가지고 더워 죽겠다. 그래서 뭔가 시작하면 깡이 써야 되는 날 또 비 와요. 하여간 이상해. 하여간 예, 이건 안 될 수가 없어. 안 되면 기적이야.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 하필이면 그때 하필이면 대한민국에 뭐 지진이라는 건 있지도 않다가 그때 지진 일어나가지고 하는 거 다 망하고 이래요. 정말 그런단 말이야. 예, 그래서 하필이면의 저주가 있어요. 하필이면의 저주. 그런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이 꼬인다고 해서 전부 다 저주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백에 주시는 특별한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이 안 풀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런 경우들이 꽤 많아요. 자, 이 결과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말씀을 지키는 데서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십니까? 어떤 인생이 되기 원하십니까? 비비해예요? 아니면 비해비예요? 비해비예요. 물어보란 말하지. 비해비 되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고 인생의 비밀입니다.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게 있어요. 비와 해는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 비와 해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컨트롤하죠? 그렇지, 모든 해답은 하나라니까. 어떻게? 말씀을 지킴으로. 아멘. 비와 해를 창조하신 분, 그래서 당연히 비와 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분, 그분의 명령과 말씀을 따름으로 우리는 비와 해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비 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시기적절하게 비와 해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컨트롤하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는 심지어 해를 멈췄고요, 이사야는 예, 거기서 더 나가서 해를 10도 뒤로 물렀어. 아멘. 또 엘리야는 구름을 몰고 와서 땅에 비를 뿌렸습니다. 비와 해를 컨트롤했잖아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속지 마세요. 컨트롤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컨트롤할 수 있어요. 우리 선택이에요. 어떻게 선택하는 거라고? 말씀을 지킴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아멘. 주님, 주님의 은총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소산으로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비가 와야 될 때 비 오고 해가 나야 될 때 해 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 축복이 다 임할지어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하면입니다. 22절. 자, 시작.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없으리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그리하면은 뭐냐 하면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이고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의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우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승리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가진 역량 이상을 발휘하게 하십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더 강한데 왜 우리가 이기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우리보다 강한 상대를 이길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떠날 때 우리는 우리보다 약한 상대에게도 패배할 거예요. 여리고성과 아이고성 얘기가 이거잖아요. 여리고성은 우리보다 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냥 전쟁을 이겼어요. 아이성은 뭐 작은 성이어서 저거 진리가 없어. 그런데 패배하잖아요. 응? 말씀을 지키면 우리보다 강한 상대를 이겨요. 그러나 말씀에서 멀어지면 우리보다 약한 상대에게도 패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는 어떻게 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어디를 보고 계시냐에 따라서 승패가 나요. 하나님이요 어느 쪽을 향하시는가. 원수를 향하여 계시면 그 전쟁은 승리한 거예요. 네? 원수를 향하고 계시다는 건 뭐예요? 원수랑 지금 싸우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수를 향해서 칼을 빼시고 하나님이 원수를 향해서 진군하시면 그 전쟁은 이긴 거야. 아, 평상시 때는 반대입니다. 평상시 때는 여호와가 우리를 보고 계셔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지켜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그래야 되지만 전쟁 때 말이야. 전쟁 때는 여호와 하나님 얼굴이 보이면 안 돼요. 등이 보여야지. 어? 등이 보여야지. 그 앞에서 팍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야지. 여호와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보고 계시다. 무슨 뜻이에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 지금. 나고 한판 뜻이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건 여러분 숨 막히는 겁니다. 예. 어느 날 딱 고개를 들어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딱 노려보고 계셔. 승산이 있겠어요? 이 승산 없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의 본질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항하겠다는 뜻이에요.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난 동의 안 됩니다.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거 한번 뜻이죠. 이거거든 딱.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컨텍스트에서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딱 맞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탁 노려보면서 나는 동의 안 해요. 어쩌라고? 그럼 어쩌라고?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건데 어쩌라고? 이거 승산 없는 거거든요. 응? 영적 전쟁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얼굴이 보이면 안 돼. 등이 보여야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나를 노려보고 계셔. 승산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그분이 행하시는 역사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분이 앞서가면서 싸우십니다. 우리는 그냥 뒤따라가면서 전리품만 챙기면 돼요. 어휴 이겼네. 어휴 또 이겼네. 어휴 또 이겼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또한 말씀을 지킬 때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세요. 두려워할 것인가 두렵게 할 것인가.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됩니다. 마귀에게도 그렇고요. 세상에게도 그래요. 아, 여러분 세상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요.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진짜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은 말씀대로 사는 거에 목숨 걸거든. 목숨 걸고 오는 사람은요 제일 무서워요. 목숨 내놓고 오는데 뭐 회유가 되겠습니까? 협박이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세상도 그거 알아요. 그런데 제일 우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날라리 크리스천. 대충 한번 협박하면 알아서 켜. 대충 돈 몇 푼 줘주면 알아서 켜. 이건 우습지요. 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크리스천입니까? 이기는 자입니까? 아니면 기는 자입니까?
두려워하는 자입니까? 두렵게 하는 자입니까? 이것은 어디서 결정된다고요? 그렇죠. 해답은 항상 하나야. 이건 어디서 결정된다고요? 말씀을 지킴에서. 말씀을 생명 내놓고 지키는 사람은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그래야 이겨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그런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오, 이거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오, 이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아무도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런 순간들 반드시 오거든요. 살아보세요. 반드시 와요. 이거는 아무리 말씀이 뭐라고 해도 이거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성경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내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순간들이 와요. 그때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입니다. 거기서요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타협 안 해. 이걸 잡을 때 인생이 달라져요. 정말이에요. 정말 달라져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될 거고요. 여기 약속하신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기 적절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네, 제가 짧게 앞에서도 간증했지만 제 인생도 정확하게 두 개로 갈라집니다. 말씀을 많이 알았던 시기와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시기, 이게 갈라져요. 말씀을 많이 알았던 시기에도 정말 말씀은 많이 알았어요. 교회에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정말이에요. 예, 제가 가장 어린 나이에 성경조사가 됐고, 예?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대형교회였어요. 가장 큰 대형교회에서 제일 어린 나이에 성경교사가 됐고, 뭐 모든 사람이 이제 너무 하나님의 사람이야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번 바람이 부니까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집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 많이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은 그냥 생명 내놓고 지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이거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거 딱 붙잡아야 돼요.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비해가 되는 거야. 정말 제가 지난 한 20, 30년 동안 걸어왔던 길을 보면 진짜 비비해예요. 저는 비비해예요. 몰라, 주변에서 어떻게 봤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고, 비 필요하면 비 주시고, 해 필요하면 해주시고, 눈 필요하면 눈 주시고, 다 하세요. 예, 네, 그냥 전리품만 주시면 돼. 나는 딱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누가 뭐라 그래도 말씀에 순종한다. 타협 없다. 타협 없다.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다 이기게 하세요. 이건 진짜예요. 좀 막 이거 빼서 보여줬으면 좋겠어. 얼마나 진짜인지. 이거 진짜인데. 예. 그냥 목사니까 그냥 예? 뭐 좋은 말 하는 거 아니고 진짜 이게 있으면 다 빼서 보여줬으면 좋겠어. 진짜라고. 진짜 그렇게 하세요. 진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인생입니다. 이 사람들 다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아멘하는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는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 단순히 머리로만 하는 백성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들을 부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들을 부어주시고 아멘하는 마음들을 부어주셔서 정말 비와야 될 때 비오고 해놔야 될 때 해놔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다 잡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모두 아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기뻐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순종의 영이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비와야 될 때 비오고 해 떠야 될 때 해 뜨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 적절한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부어지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삼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